예,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 이건 처음 하죠? 예. 자, 먼저 3번 보시면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 자는 빠졌네요. 해제 권고 및 해제 신청입니다. 그래서 상가 1번이 해제 권고이고, 그러니까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이고, 오른쪽 페이지 쌍가루 2번이 해제 신청입니다.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가끔 지문 뜨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됩니다. 제가 책 읽으면 하는 것보다도 제가 정리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복습할 때 읽어주세요.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해제 권고. 먼저 우리가 배웠던, 저기 있던,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문서죠. 그렇죠? 예. 얘를 한마디로 여기서는 그냥 짧게 지자체 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자체 장은, 다시 말하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문서. 즉, 광명시장은, 한마디로, 시장은 광명시를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 절차 밟아가지고 도로 등등을 설치하려고 해놨는데 막상 해놓고 나니까 괜히 했네. 필요 없는 거야.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한 거야.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지, 그죠? 그런 것들. 두 번째는 여기처럼 하긴 해야 되는데 10년이 넘었단 말이야. 두 개입니다. 연도 한 개 없이 해놓으니까 필요가 없게 된 것들. 두 번째, 뭐라고요? 10년이 지난 것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짧게 쓸게요. 필요 없다. 필요 없어. 요거 하고. 10년이 지난 것들을 광명시장은 광명시 의회에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방 의회에 보고한다. 아시겠죠? 그 내용이 가로 1번에 다 나와요. 좀 양이 많지만. 아시겠죠? 한번 보고하면은요, 이런 내용을 2년마다 계속 보고합니다. 했으면은 매년 한결었고, 또 건너뛰어가지고 2년마다. 뭐라고요? 2년마다. 요게 첫 번째. 요런 것들을 보고한다. 요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뭐요? 두 번째 또 합니다. 몇 년마다? 또 보고 해. 그러면 의회에서, 야, 아직까지 필요 없어? 아직까지 안 했어? 그러면 그거를 접수한 날부터 그러면은 그냥 없애버려라.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해제해라.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지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해제 못하고 의회에서 들어보니까 그거 필요 없다면서. 10년 넘도록 뭐 하냐, 그러면은 해제해라 라고 권고합니다. 뭐라고요? 요게 세 번째,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가요. 세 번째. 해제하라고 권고한다. 그 접수 날부터 얼마 내에? 90일 내에. 책에서 책에. 얼마 내에? 요거는 왜냐면은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은 요겁니다. 필요 없어요. 10년 지났어요. 해제. 지방의회 보고한다.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저를 보세요. 있다면 분명히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면은, 만약에 여기 있는 도로는 국책사업이야. 가령.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고할 필요가 없겠죠. 왜? 그거는 지자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요 내용까지 전부 다 가로 1번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동그라 2번입니다. 2년마다 보고해라. 그러니까 가로 2번에 1번. 뭐요? 그러면 뭘로 하고 있어? 해제하지. 권고하고 동그라미 2번에 90일 이하라고 말해요. 90일.
그러면 요겁니다. 이렇게 권고받은, 권고받은, 네 번째요. 권고받은 지자체. 네 번째. 순서, 순서. 바로 1년 이내에, 뭐라고요? 1년 이내에 해제하면 돼요. 1년 이내에. 그 얘기. 그게 바로 가로 3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그죠? 1년 이내에 도시군 관리 기부를 결정해라. 1년 이내에 결정하라. 그런데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저를 들어봐요. 이건 뭐냐. 특광, 특시, 특도, 대장은, 대장은 내가 입안해서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장이 결정하는 거 빼놓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1년 이내에 결정하면 되는데, 일반 시장과 군수는요, 지구단이 빼놓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 누가 있습니까? 광명시장이 한 게 없어요. 광명시장은 입안권자이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지구단이면 빼고. 그러니까 광명시장한테 그러면 보고 받았어. 해제해라. 내가 결정한 거 아닌데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누구한테? 결정권자인 바로 요겁니다. 자, 만약에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결정권자인 도지사한테. 당신이 결정했으니까 당신이 좀 요거 좀 해제를 위해서 결정해 주시라고 이렇게 신청하면 누가? 얘가 도지사가 몇 년 내에? 얘가 1년 이내에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그러니까 들어보는 게 양념이 안 되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걸 조금 이해한 다음에 책 읽어보시면 빠짐 없으면 다 맞아요. 요것도 뭐 책 읽으면서 줄 거라 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복습할 때 이거는 그거 합치면요, 내가 뭐 한 페이지도 안 돼, 한 페이지 딱 분량이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시험에서는요, 가끔가 나올 때 1년 이내가 맞는데 시장 군수 있죠, 신청한다는 거.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것만 주의하세요. 그것만. 이것만 주의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밑에 해제 신청은 뭐냐. 이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잘 들어봐야 돼요. 해제 신청. 신청. 이건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먼저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이렇겠습니다. 침묵이 된 땅이에요. 처음에는 도로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뻤어. 왜? 도로가 설치만 돼버리면 내 땅이 조금밖에 안 되면은 골치 아프지만 내가 수용해줘 라고 하겠지만 잘리고 나머지가 땅이 많기 때문에 야, 땅값 올라가는 건 시간 문제야.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그죠? 도로변이니까. 좋아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지나도 이거 할 생각이 없네. 10년 지나가지고 돈은 없고 땅 팔아서 좀 했는데 보니까 안 팔려. 안 팔려. 여러분 같으면 사, 안 사? 힘들지, 그것 때문에. 왜? 소유권에, 그 도로, 토지의 제약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사유재산권 침해 안 들어가지고 매수 청구 제도를 이용했는데 보니까 뭐요? 매수해, 안 해? 해, 안 해? 안 하잖아요. 돈이 없죠, 돈이.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온 것이 이걸 해줘라 그러면 이런 법 안 생기는데 청구권에 불과하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상업도 안 할 거. 그러면 아예 그냥 풀어달라고 얘기해, 풀어달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지목이 대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좀 다 해당돼요. 잘 보세요. 자, 대가 풀어줘. 그러면 얘만 딱 풀어줍니까? 어때요? 결국은 다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목이 되란 말 안 써도 되는 거죠. 풀어줘! 그러면, 아, 그래. 요만큼만 내가 도로 안 하고, 이렇게 할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목이 되란 말 안 쓴 이유가, 어차피 지목이 되란 사람 신청해도, 그런 쪽으로는 풀리면 다 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목이 돼가 아니고, 그냥 토지 소유자라고 다 쓰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누구한테 가서 신청하느냐? 첫 번째는 입안권자에게.
안 해주면 두 번째는 결정권자에게, 안 해주면 마지막으로 국장은 찾아, 국장 찾아, 국장. 첫 번째 이방권자에게. 그래야 돼요. 이방권자에게 해제 신청한다. 누가? 누가?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이반권자에게. 현재 이건 어디냐면은 여러분들 책에, 그렇죠? 가로 1번 요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무작정 하는 게 아닙니다. 잘 봐요. 일단은 10년이 경과해야 돼요. 그렇죠? 네. 10년 경과했는데 몇 선거 할까? 에이, 해봤자 안 해줄 거야. 어차피 돈 없다 할 건 뻔한데 뭐. 그럼 반대로 오히려 해제해달라고 신청하자. 아직 일단은 10년 지나, 10년. 첫 번째 봐봐요. 일단 10년이 일단은 지나야 돼. 또 해서 플러스. 봐봐요. 1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남은 기한이 몇 년입니까? 10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한 보니까 15년 차에 아니면 18년 차에 19년 차에 있으면 못 살 거야. 그러면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도 사업 안 했고 실효시까지, 실효시까지도 할 계획이 없을 때, 결론은 뭐냐? 아예 20년 동안 계획 자체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요겁니다. 그리고 실효시까지도, 플러스 실효시까지도 계획이 없을 때, 요 말 나옵니다. 정리해서 뭐 10년이 지났습니다. 사업 안 했어요. 남은 기간 동안 실효할 때까지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 그 말이 안 하겠다. 그럴 바에는 뭐 하냐? 해제해달라라고. 해제해달라. 해제를 위한 이반해달라고. 해제를 위한 이반해달라고 이반권자에게 뭐 한다고요?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저를 봐요. 이반권자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좀 달라. 그래서 3월 내에 얼마네? 3개월 내에 바로 통지해요. 두 가지죠, 그죠? 그래, 내가 입안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뭔 소리 할 마음이 없어. 둘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이 가로 1번이고요. 요 내용과 더불어서 가로 2번은 결정권자. 가로 3번 국장인데 가로 4번을 먼저 볼게요. 잠깐만 체크하고요. 가로 4번 103페이지에 거기에 파랗게 딱 띄죠. 뭐가 있어요? 6개월. 그 6개월만 동그라미, 6개월만 해보세요. 6개월만 동그라미 해서 미리 합니다. 기억은 아까 가로 1번에 이방권자 갈 때, 니은은 결정권자에게, 디귿은 국장한 탈 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다 똑같아요. 자, 다시 앞으로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따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연결하겠다 그 말이에요. 잘 봐세요. 자, 3개월 내에 통제했죠, 그죠? 통제했는데 만약에 그래, 네 의견 들어보니까 사업도 안 했고 남은 기간 동안 계획도 없으니까 내가 해제를 위한 입안하는 게 맞다 라고 통지했다면은 6개월이죠. 6월 6월 내 이행해야 돼요. 조금 전에 동그라미 6개월이 요거. 뭐라고요? 뭐 얼마네? 6월 내 빨리 이행해라. 빨리 입안을 위한 빨리 절차 밟아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나 안 할란다. 입안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열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게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 이제는 입안권자하고 안 친해. 너하고 안 친해. 하면서 이제 결정권자 찾아갑니다.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입니다. 똑같죠? 똑같이 토지 소유자가 또 누구한테 다시? 이는 결정권자에게 한다. 하는 이유는 저를 봐요. 간단해. 이반권자가 이반을
안 해주니까 끝났습니다. 안 해주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정을 내가 직접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요. 얘는 3개월이면 너무 길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반권자보다 결정권자가 좀 더 세잖아. 그러니까 좀 빨리. 언제? 얘는 2월 내에. 2개월 내에 내가 결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통지하는데, 만약에 알았어, 내가 결정해 줄게, 걱정하지 마, 했다면 똑같이 해도 얼마요? 그죠? 그죠? 6월 내에 이행을 빨리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반권자가 안 해주는데, 내가 미쳤냐 해주게? 한다면 막판 누구한테 갑니까? 세 번째. 국장에게 간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국장한테 가는데, 잘 보세요. 얘는요, 요거요. 이반권자에게는요, 해제, 써야 안 되겠다. 해제 신청이고요. 결정권자에게도 해제 신청인데, 국장은요, 해제 심사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거 말 표현이 그래, 말 표현. 해제 심사 신청 이겁니다. 이렇게 해제를 심사해 달라고 신청하게 되면, 요거 하게 되면, 오늘 뒤에. 어디 있습니까? 자, 되면, 심사를. 신청 왜 합니까? 뭐 때문에 해요? 결정권자가, 신청 못 하더라도 이거 낫겠다. 결정권자가, 간단하냐.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낫겠다. 그죠? 결정 안 해주니까 신청합니다. 그럴 때 국장은 일단은 뭐 하냐면은, 자, 먼저 이거를 심의 거쳐요. 뭘 거쳐요? 심의. 그러니까 국장이니까 중앙도계위일까요? 지방도계위일까요? 당연하죠. 중앙도계위 심의 거쳐가지고, 심의 결과, 얘도 만약에 뭐, 너 해버리면 끝이지만, 해보니까, 바로 해제하는 게 맞겠다 싶으면은, 누구한테? 결정권자에게, 뭐 한다고요? 권자에게, 요거, 심의 거쳐서, 중앙도계위 심의 거쳐서 통과되니까, 해제라고, 해제하라고, 권고, 명령 아닙니다. 해제 권고예요. 뭐 한다고요? 해제 권고. 말 표현이 요거는 좀 비슷하죠? 그렇죠? 말 표현이. 해제라고 권고한다. 권고하면 결정권자는요, 요거. 해제 권고한 날부터, 요 날부터, 얼마 이내? 똑같아요, 얘도. 그쵸? 6월 내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요것이 책에 뭐 정확하게 써있지만 다 암기할 필요 없이 요게 큰 틀에서 정리가 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요걸로 좀, 양념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요걸 가지고 이제 쭉 서술적으로 딱 연결해가지고 해놓은 거니까 이해가 다 될 겁니다. 요까지만 정리하시면은 뭐 큰 무리 없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저를 봐요. 요거는 기존에 있던 법률이기 때문에 가끔 나왔지만 얘는 지금 작년에 추가된 법률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쯤 나올 때 있으면 작년에 생긴 거야, 작년에.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올해 아마 한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뭐 질문 한 개 뜨든 간에 아마 거론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거의 10번 얘기하면 9번 정도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출제자가 말하는 의도를 좀 반대로 여기면 돼요. 아시겠죠? 반대로 분명히 이거 올해 나와가지고 분명히 아마 나올 거라고 알고 공부하겠지? 난 안 내야지. 그런가 그러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넘깁니다. 104페이지. 자,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요. 계획고요. 자,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수립하는 것이 계획이죠. 구역은요, 첫 번째, 먼저 위약에
일반 시장과 군수가 들어가죠. 그렇죠? 예, 들어갑니다. 누구죠? 그러면? 누구야? 원칙과 예외 붙여서 국장, 시도시사, 원래는 대장인데, 그죠? 일반시 붙여서 그냥 시장, 군수까지, 이거 주의하세요. 어? 다 들어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깊이 있는 내용 문제가 되면은, 요거는 첫 번째, 도시지역에, 도시지역이 있고요. 여기, 여기다가, 도시 외 지역이 있다 그랬죠? 도시지역에서 지정할 때는, 물론 체계적인 계획 개발입니다. 난개발 방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는 뭐, 가령 무슨 뭐,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지정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의무적 지정이 있고, 그죠? 의무적은 뭐, 대충 뭐, 이 정도.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의무적 있죠. 의무적.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의무적인 지정이 있다. 그 얘기죠. 지정. 그래서 양은 많지만, 물론 앞으로 요약집 할 때 할 거지만, 지금 뭐가, 뭘 위주로 하느냐. 의무적과 의무적이 서로 연관되는 거잖아요. 같은 건데, 일로 가면 할 수 있고, 일로 가면 하여야 한다. 그게 가장 잘 나오니까. 일단 그걸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은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의무적이 뭐냐? 어떠한 여기에 지역에서 나오는 지역 전부 다는 아닙니다. 만약에 뭐 여기 여기가 무슨 동이죠? 강명시 철산동이나 철산동 다 안정해요. 이 중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굳이 안 하고 그죠? 그렇게 되지 않는 거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역 지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얘는 의무적은 뭐라고요? 전부 그죠? 전부 또는 뭐요? 일부에 대해서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은 1번부터 7번까지 묶으세요. 여기 하나하나. 첫 번째, 용도, 지구, 지구. 용도, 지구. 용 쓰니까 용도 지역인지, 용도 구역인지 헷갈리니까 용도, 지구는 우리가 배웠던 경치 보고, 복개, 방망특. 경치 보고, 복개, 방망특. 거기 있는 용도지구를 끄집어냅니다. 지금까지 칠학지구 잘 나왔어요. 칠학지구로 나왔으니까 어떠한 용도지구가 나오면 되는, 다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체계적 계획 개발하기 위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8번은 3개인데 3개인데 두 가지만 중요해요. 두 가지. 먼저 1번 중에 1번 먼저 할게요. 용도지구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그 다음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그 다음에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그 다음에 관광단지, 관광특구까지가 바로 1번인 거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8번에 있는데, 자, 개, 시, 수, 도가 아니고 개, 시, 공도. 잘 봐야 돼요. 개시공도. 개시공도. 개발제한구역에서 시가와 주정구역에서 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에서 뭐라고요? 해제. 해제자가 빠지면 무조건 틀리겠죠. 저를 봐요. 개시공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개발이 안 돼요. 이거 구역으로 왜 지정합니까? 개발하려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좀 예쁘게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발하려고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해제가 돼버리면 개발할 거 아니에요. 또 개발하라고 해제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 번째, 8번의 문제죠. 녹지지역에서 어디?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얘는 뭐요? 변경.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녹지지역은 그나마 개발 안 하는 땅인데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으로 개발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일단 세 개가 이 내용 양은 많지만 이 양 중에 이것이 거의 90% 이상의 중요도를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이 중에서, 뭡니까? 첫 번째, 정하고 택. 요것만. 정택. 의무적, 의무적. 뭐라고요? 정, 택으로. 정비, 구역.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된 다음. 사업이, 사업, 끝난 후.
몇 년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따라요.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택시 정비는 10년마다 해라. 아시겠죠? 택시 정비 10년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요. 2번 중에서 요겁니다. 시하고 공. 시. 두 번째. 시에서 공, 시공이 해제. 3번은 좀 다, 일단 다, 요거는 다 변경입니다. 3번은. 녹지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으로의 변경인데, 여기 2번하고 3번 있죠? 요것만.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러니까, 시, 공에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하고, 30만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됐죠? 근데 여기 개하고 도는 면적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녹지에서 주상공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정하여야 하고 미만이면 지정할 수 있다. 여기 가장 잘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잘 나온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그 박스 안인데 다른 것들은 천천히 봐주시고요. 가로 1번 의무적, 오른쪽 가로 2번 의무적입니다. 그 다음에 쌍가리 2번에 그러면 도시 지역만 있느냐? 그렇진 않죠. 두 번째, 도시 외 지역이다. 관농자. 하지만 도시 외 지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 먼저 요걸 먼저 할게요. 먼저 계획 관리 지역이거나, 두 번째, 일단 개발, 지구단위 계획 대체가 있는, 이걸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총 세 가지,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근데 계획 관리 지역은 100% 다 하기에는 땅값 세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는 몇 프로 이상만? 전체 면적에서 50% 이상만 되면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요거부터 할게요. 이제는 좀 공부했으니까. 그러면 두 지역에서, 즉, 계획 관리 지역에서 50% 이상 되는 계획관리 지역과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에서 공통으로 뭐라고요? 둘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게 딱 세 가지 있어요.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에서만 하나입니다. 그럼 먼저 공통 보기 전에, 그러면 여기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해당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 해당되는 거. 자, 첫 번째. 좀 놀릴까요? 자, 나머지 50% 이상이, 이 시장이 계획 관리 지역이면서 100% 아니면 분명히 나머지는 다른 용도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관리 지역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뭐요? 보전 관리이든지 아니면 뭐요? 생산 관리 지역이면 일단 됩니다. 요거는 계획 관리 지역에만 해당돼요. 개발 지능 지구는 해당이 않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그나마 여기 보전 관리 지역은 그나마 얘는 뭡니까? 말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건데 가능하지만 최대한으로 면적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가 있고요.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가 있는데, 이하는 초과하고 양이 적으니까 좀 많이, 보존관리적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20% 이내까지 하고, 구역 면적이 10만 초과한다. 10만, 15, 20. 그러니까 작게 하라. 뭐라고 얘는? 10% 이내까지만 해라.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해당. 그러면 둘 다 공통. 뭐라고요?
공통, 공통. 요거요, 공통. 공통은 뭐냐, 첫 번째. 아파트 짓고 싶어요. 연립 짓고 싶어요. 얼마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건 둘 다 공통, 공통. 아예. 그리고 두 번째. 아, 두 번째 아니 참. 근데 여기 아파트 연립을 짓고 싶은데, 하필 여기가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얼마? 일단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나머지 기타. 기타는요, 아파트 연립 말고, 다세대 등등이죠.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는요, 양이 쉽죠? 얼마 안 돼요, 그럼요. 기반 시설에 공급이 용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자, 여기는, 뒤에 산이 너무 좋고, 나무도 막 알책이 되어 있고, 밑에 계곡이 흐르고, 여기다가 아파트만 건설하면 막 너무너무 막 환경도 좋고, 너무 좋아. 어딘데? 산 세 개 넘어서. 그러면은 다 좋아. 거기에 도로 뚫는 데만 한 100억, 200억 들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 설치가 자연스럽게 공급이 용이해야 돼. 책 봐야 책. 책은요, 용이하다는 말을 안 했고요. 제가 말 표현 좀 쉽게 한 것이고요. 106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 안에 몇 밑에 있죠? 4번에.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걸 내가 좀 표현 다르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자연환경이든 경관이든 간에 특히 문화재. 요거죠, 문화재. 굳이 하나 쓰면은. 문화재 등 훼손 우려가 있으면 안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문화재를 훼손하면서까지 개발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요 세 가지는요, 요거는 크게 세 가지이지만 특히 여기서 요거죠, 요거, 특히 요거. 그죠? 요거는 공통. 그죠? 계획관리 지역이든 개발진흥지구이든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개발진흥지구에서만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거. 당연하죠. 관산 주복 특으로 세분됐으니까 이거는 개발진흥지구일 때만 해당되겠죠. 그렇죠? 관광 휴양, 관, 산업유통, 관산, 주거개발, 복합개발, 특정개발, 관산 주복 특. 다 같이 시작! 관산 주복 특. 한번 시작! 관산 주복 특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복합은요, 이거는 주거 기능이 있는 복합이 있고요, 주거 기능이 없는 복합이 있다. 이럴 때 잘 보세요. 주거 개발 복합은 주거 기능이 있는 복합. 아시겠죠? 있는 거. 주거 있는 거 있는 겁니다. 특정은 반드시 용도 지역이 어디? 그렇죠. 여기. 잘 넣으시면 이거요.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계획 관리. 그래서 주복 특계. 다 같이 주복 특계. 주복 특계. 그리고 요거는 뭐냐? 관광 휴양은 요거잖아요. 관광 휴양한다. 관광 어디로 가? 도시로 가? 도시 외로 가? 그러니까 도시 외로 가요. 도시 외 끝. 도시 외. 즉 관농자. 관농자. 나머지 요거요. 산업 유통. 여기 복합에서요. 주거 기능이 없는 복합. 요거요. 복합. 이는 생계농.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거. 그래서 요 부분이 잘 나와, 시험에. 그냥 한 문제 해라. 그냥 지문에 떠요. 떠요.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려면 어디에? 지정은 농림 지역에서 가능하다. 맞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1번, 3번. 여기. 1, 2, 3. 3. 요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요? 대체한다.
용도지구를 폐지하면 그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 원칙은 조례이고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이고 등등등의 어떤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못하는 거잖아요. 없어진 거니까. 그때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치하려면 당연히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하려면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이 가로 3번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 계획은요, 그거 보세요. 계획은 쓸데가 없네. 여기서 안 나오죠? 계획도 똑같이 일반 시장 군수 포함되고요. 자, 얘는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 그러니까 도시 군 기본 계획 그리고 도시 군 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합니다. 전부 다 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는 개발하지 않는 나무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획은 반드시 일부. 뭐라고요? 일부. 전부 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요거 중에. 구역은 전부 또는 일부. 여기 구역은 뭐라고요? 전부 또는 일부인데 계획은 일부만. 그래, 잘 틀리는 거예요. 그 얘를 자꾸 구역처럼 전부를 집어넣어서 틀리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알아서 틀리더라, 그 말이죠. 이것이 뭐냐? 요겁니다. 바로 책에 있는 거 보세요. 책에 있는 거.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막 카메라 감독님 난리 났어. 지금 시킨다고 난리 났어. 지금 조금 더 괴롭혀야지. 자, 1번. 어이, 나오죠? 그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즉 일부. 할 수 없어. 책은 여기 있고 판서는 저기 사니까. 자, 나머지는 읽어주시고요. 두 번째. 자, 계획. 됐고요. 계획에 가로 2번 기준 국장. 혹시 앞에 구역 파트에서 기준 나오면 그냥 국장해라 알아두세요. 그냥 그 다음에 3번의 내용 보니까 3번과 5번은 반드시 포함해라. 그래서 하지만 다만 동그라미 2번 이게 뭐냐면 요거 지구 단위로 대체할 때는 그때는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먼저 2번하고 3번하고 4번, 5번이죠, 그죠? 3번과 5번이 의무적인데 의무적은 한 번만 보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의무적에 포함 안 되면 그냥 의무적이다 그래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요. 그래서 자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첫 번째, 의무적이 있다. 의무적. 뭐가 있었죠? 아까 말한 3번이죠? 3번은 뭐죠?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의무적도 이거 많아가지고 외우기 어려운데, 의무적까지 언제 외우고 있냐고요. 의무적 말면 돼요. 포함하여야 한다? 포함할 수 있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5번이죠, 5번. 뭐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건축물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큼 뭐라고요? 반드시 의무적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무적 중에서 하나만 볼게요. 1번 여기 용도, 지역, 또 용도 지구를 뭐하고요? 얘는 세분 변경이죠, 그죠? 시험에는 나오는 거 이거 나와요. 용도 지역의 변경, 용도 지구의 변경. 뭐 세 번도 있죠, 일단 이거. 변경을 잘 물어봐요. 변경을. 그리고 거기, 어디면, 거기 고도 지구 제외했죠? 고도 지구를 제외한다를 삭제. 이제는 고도 지구는 삭제. 지우세요. 고도지구 삭제는 법률 폐기. 왜 폐기인지는 저를 보세요.
설명드리면 알아요. 저를 봐요.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요 자체가 안 나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나와 시험에. 먼저 용도 지역이 변경이나 변경이면 같은 것끼리 변경이에요.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끼리예요.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끼리 변경입니다. 일반 주거가 준주거로 변경 맞아요. 아시겠죠? 중심상업지역이 근린상업지역 변경 맞아요. 일반 주거가 일반 상업지역 변경은 안 되건 안 되건 안 돼. 아시겠죠? 같은 것끼리. 주거는 주거끼리. 상업은 상업끼리. 공업은 공업끼리. 그리고 저를 봐요. 용도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세분된 거 뭐였습니까? 경관지구는 경관지구끼리. 이해됩니까? 개발지능지구는 개발지능지구끼리. 그 다음에 취약지구는 취약지구끼리. 근데 고도지구는 한 개에 두 개예요. 한 개잖아, 한 개. 두 개였다가 두 개였을 때 하나니까 같은 것끼리 변경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폐지예요, 폐지. 이해되시죠? 예. 고도지구는 하나가 없기 때문에 변경할 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건 그렇게만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상가로 5번 법률 규정의 완화 적용은 예, 그냥 참고하시고요. 완화. 다음 파트 때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자, 참고 박스 보세요.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중입니다. 1번은 뭐냐? 어디에서? 도시지역에서. 이거 다 이거 보지 마세요.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세요. 보시면 역시 동그라미 5번만. 5번. 예. 주차장! 주차장 헐치 기준! 기억! 한옥마을을 보존고자 하기 위해 니은 차 없는 거리를 주선고자 할 때는 최대 적용할 수 있는 최대 몇 프로까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8번 동그라미. 8번. 그 다음에 일단 8번만 동그라미 하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2번에 도시지역 외 네모 하세요. 도시지역 외. 네모 해줘, 그죠? 딱 하나. 1번. 1번. 나오죠, 이거? 거기 도시지역에 8번하고 도시 외 지역이 1번하고 지금 비교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여기다 합니다. 나중에 또 공부하다가, 이거 없어졌네? 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여기다. 자, 이것을 요 위로 대체. 아시겠죠? 대체. 그러면 여기서 계획, 파트에서, 자, 첫 번째. 좀 더 갑시다. 도시 지역이다. 자, 도시 지역에서 여기 나왔던 것처럼 용도 지역 다 됩니다, 이거는. 용도 지역에서. 용도 지구에서. 건물 짓고 싶어요. 그러면 최대, 건폐율 최대 150% 이내까지. 용적률 얼마? 최대 200% 이내까지. 뭐 한다고요? 완화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겁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요. 완화. 그런데 바로 밑에 보니까 도시 외 지역 있죠? 도시 외 지역은 거기다 보시면 용도 지역에서. 그런데 도시 외에는 잘 봐요. 용도 지구 중에서 딱 하나만 가능해요. 뭡니까? 개발 지능 지구만. 개발 지구에서 건물 짓고 싶어요. 완화 방법은 똑같습니다. 건폐 얼마요? 최대 150% 이내까지. 용률 얼마 최대? 200% 이내까지. 아시겠죠? 완화할 수 있다. 자, 문제.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기출문제. 예. 자,
풀어보세요. 됐어. 말로 할게요. 줄일게요. 줄일게요. 말로 하고요. 여기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개발 지능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여기서 건축행위 할 때에 건폐율과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최대 완화는 얼마까지 할 수 있냐? 최대 완화 할 수 있는 건폐율은 몇 프로고 용적률은 몇 프로냐? 예? 아, 그러면 내가 왜 냈어, 이거를. 참, 환장하네. 막 풀어가야 지금. 풀고, 분명히 얘는요, 이거 뭐 나오잖아요? 아,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에다가, 아, 4번에, 아, 건폐율이 150%. 용적률이 200% 해서 딱 찍었는데 떨어졌어요. 아니에요. 자,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정리하시고요. 요 문제는 여러분 쉬는 시간 풀어보세요. 내가 풀어드릴게요. 예. 왜냐면 내가 요 말을 안 하면은요. 쉬는 시간 쉬고 놀다 왔다가 몇 프로? 그럼 다 이렇게 말할 거거든. 미리 얘기합니다.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밑에 시료. 시료 사회 보겠습니다. 1번 시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후시부터 몇 년 내에? 3년. 저를 보세요. 구역 지정하고, 요거, 구역 지정하고, 계획 수립은 쉽게 몇 년이나 해야 돼? 3년. 그겁니다. 그 얘기 보시면 돼요. 구역 지정하고 3년 이내에 계획까지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3년 되는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그거예요, 그거. 가로 2번은 뭐냐? 요거는 뭡니까? 주민의 입안 제한, 기, 지, 산, 지. 기억나죠, 그죠? 그때 기, 지, 할 때, 지, 지, 지. 지에 해당하는 지구단위 계획의 가로 안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것. 아시겠죠? 그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후시부터 얘는 몇 년? 5년. 5년 내에 빨리 계획대로, 왜? 저를 보세요. 구역이 아닙니다. 계획. 그러면 계획대로 왜 공사 착수 안 해, 사업 안 하냐, 얘기죠. 몇 년 내에? 5년. 5년 내에 사업 안 하면 5년 되는 다음날 실효된다. 그 뜻입니다. 두 개 구분하세요. 상가리 2번. 3년이건 5년이건 실효되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고시. 끝. 고시. 4번은 그냥 한번 읽어주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예,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